사진을 1일 표시 안 사라지게 몰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몰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곧에 또 앞머리 살짝 자란 레브리입니다. 레뇽! 아닌가? 어쨌든 이번 영상은 당도꿀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허니팁을 가지고 왔느냐? 짜잔! 바로 카톡입니다. 카톡 꿀팁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셨죠? 바로 사진을 1일 표시 안 사라지게 몰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몰래. 왜 우리의 카톡 알림을 켜놓으면 알림의 메시지 내용도 미리 볼 수 있잖아요. 카톡 창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. 물론 너무 길면 다 보진 못하지만. 그래서 바쁠 때도 이렇게 상단바만 내려서 대충 어떤 내용 얘기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알림으로 볼 수가 없어요. 그냥 뭐 사진을 보냈습니다. 동영상을 보냈습니다. 끝! 그 채팅방을 들어가야지만 어떤 사진인지 어떤 동영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답장할 정신까지는 없는데 사진이 뭔지는 궁금해. 그때 채팅방을 들어가서 읽으면은 상대방한테는 그 읽은 표시 숫자 1이 사라지잖아요. 그런데 답장은 없으니까 좀 괜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런 상황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레고! 자, 지난 영상보다 핸드폰 화면 더 잘 보이죠? 여기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. 어떤 사진인지는 모르고 그냥 사진을 보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. 사진을 보려면 이걸 눌러서 채팅방에 들어가야 돼요. 이때 이 채팅방을 안 들어가고 여기 나와의 채팅을 들어갑니다.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서랍 모양이 있죠? 이거 눌러요. 그러면 여기서 뭐 메모랑 파일이랑 링크랑 사진, 동영상 이런 거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요. 말 그대로 서랍인 거예요. 사진, 동영상 보고 싶으니까 이걸 눌러요. 그러면 나와의 채팅방이긴 하지만 나와의 채팅방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팅방이 여기 다 나와요. 그럼 아까 얘 레블이랑 한 카톡에서 사진 보고 싶었죠? 이걸 선택합니다. 그러면 이 친구 레블 친구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이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제일 최근 걸 누릅니다. 위쪽일수록 최근 사진이에요. 7월 1일 짱 요거 누르면 레블이 7월 1일 날 보낸 요 사진 볼 수 있어요. 아까 그 채팅방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라고 나왔던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. 자, 돌아가보면 여전히 채팅방을 안 읽은 채로 유지할 수 있죠. 들어가서 확인해볼까요? 맞죠? 그 사진? 이렇게 하시면 읽은 표시 없이 사진 혹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꿀팁이죠? 애매한 상황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알려주고 싶은 친구 있다면 이 동영상 아래 이렇게 생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친구한테 링크 보내주시면 되고요.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소소하게 삶의 질을 올려줄 꿀팁과 리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그때 앞머리 더 길러 올게요. See you! 안녕! 왜 우리 카톡 알림을 켜놓으면